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경제TV 오후 1시에 나의 투자라는 시간을 통해서 뭐 종목 상담과 그리고 종목 추천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종목 상담을 또 모두 다 해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시간이 또 부족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공부를 함께 뭐 해보면서 또 내공을 좀 증진시키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기업에 대한 종목 추천에 대한 다시 한번 더 점검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 그 상담했던 내용이 네 가지 종목이 들어왔었어요. 뭐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앞에 아나운서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하나투자증권, 뭐 SKD&D 이런 두 가지 또 기업이 더 있던데요. 뒷페이지 같이 보면서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요. 우선 이제 하나투자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 다른 여타 이제 증권주들하고 조금 분위기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IPO에 대해서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우리가 대신증권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대신증권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매출 구조 안에서도 이 IPO에 대한 성과가 꽤 나왔거든요. 공모주. 근데 지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뭔가 주관했던 뭐 IPO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다른 여타의 증권사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지만, 하나투자증권만의 독특한 메리트가 있을까? 그런 것은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대신에 저가는 나왔다는 얘기는 한번 같이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하나투자증권 보겠습니다. 아이고, 투자증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하나투자증권이 저가에 1715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200원까지 급등 나왔다, 그죠?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하나의 파동이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꼭지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 고가 권역에서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나왔었느냐? 하지만 그 고가 권역에서 이익 실현 물량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저항이 지금 부딪혀 있느냐라고 따지면, 자, 5800원대를 중심으로 하단에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은 이 자리가 지금 현재 끊어먹는 부분,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놓을게요. 자, 저항 구간을 현재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쉽게 돌파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자, 그러면 대표님, 요 앞에서 나왔던 이 거래량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하방에 대한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방에 대한 부분이 이제 4,300원대, 4,340원 부분, 요 자리 자체가 하방에 대해서 이제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일시적으로 하락이 더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빠졌다 보니까 거래량을 다시 한번 더 매수에 대한 거래량 붙이면서 여기 넘겨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8월 25일 날 있었는데, 이런 자리는 이제 하방을 좀 다져주는 그런 움직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제 저가는 나왔다고 얘기했던 것도 지금 이 4,300원에서 4,400원 정도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4,880원 주가가 지금 애매해요. 가격대는. 고가를 지금 제가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저가가 무너지는 것은 저는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추세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여기서부터 좀 더 하락을 하면, 그때는 매수에 대한 기회를 볼 수 있지만, 하방경에서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굳이 뭐 물량을 늘릴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여타의 증권주들이 많단 말이죠. 거기에서 하나투자증권만의 메리트, 그런 것도 이제 지분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투자 수익에 대한 효과는 있지만, 지금 현재 대부분 증권사들은 IPO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또 SKD&D가 또 올라왔었는데, 자, SKD&D는 우리가 잘 아는 종목이죠. 왜냐하면 많이 먹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동산 임대업과 그리고 이제 선언권 해상폭력에 대한 얘기 나오면 이제 이슈가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권 해상폭력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주가가 한번 크게 들락날락거렸던 그런 움직임도 보였었는데, 자, 우리가 이 SKD&D 같은 경우에 매직 가격대가 얼마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SKD&D를 잠깐만 같이 보면요.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도 매매를 한번 했던 기업인데요. 자, 좋은 모습 보였죠. 얘들이 매집 들어왔던 가격이, 자, 요거는 이제 36,000원 밴드. 그러니까 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밴드라는 거죠. 그때 이제 빨간색으로, 그때 작년 8월 달에 했던 기업인데, 저기 이제 매집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를 볼 때, SKD&D 같은 경우에 36,000원대를 중심으로, 자, 요 가격대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매매를 할 때는 요 자리를 이제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이 이렇게 이제 크게 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조정을 보였지만 매집 가격 밴드이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조정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기간 조정, 하나는 가격 조정이에요. 그러면 이 SKD&D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 보이지 않는 대신에 기간 조정을 길게 보였던 거죠. 그러면 그것이 지금 보면 3월달, 2월달 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 옆으로 이제 행보를 쭉 보이면서 이어졌고, 여기에서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 뭐냐. 하단에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기간의 순매수가 다시 한번 붙어내는 과정이에요. 지금까지는 보면 계속적으로 기간이 여기서부터 꾸준하게 팔아왔어요. 근데 어떤 시점에서 딱 바뀌냐. 여기 이봉 보이시죠? 6월 30일 이후부터는 기간에 대한 매수가 늘어났고, 거기에서 거래량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자, 고전까지는 거래량도 그렇고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여기 이 자리가 이제 변곡점인 거죠. 그 6월 30일 이전과 이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녹색 성장에 대한 부분, 그린 뉴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저는 SKD&D가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상풍력, 그리고 뭐 풍력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더 순환매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자. 미국의 바이든 정부 효과, 또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임대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SK리츠가 또 상장될 때 함께 동조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세에 대한 상승을 확인해 보자. 자, 고가 있는 자, 요 자리가 또 다중바닥 형태이기 때문에 한 42,000원짜리, 요런 자리가 한 번만에 또 돌파는 어렵죠. 그래서 단기적인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전자 클래시스인데, LG전자는 우리가 싸게 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비싸게 사면 물린다는 것이 여기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LG전자 전장 부품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특징적으로 다뤘었는데, 박스권에 대한 부분에서 움직임이 이제 13만 대까지 내려온 거고, 그래 지금 봐야 되는 것이 이제 하방 경직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LG전자를 차트로 잠깐 한번 같이 보면, LG전자도 크게 놓고 한번 보면요, 요거는 이제 다중바닥 형태는 아니라 했어요. 그럼 어떤 형태라고 했습니까? 바로 박스권. 그러니까 위에도 막혀 있고 하단도 막혀 있는 박수권에 대한 형태라고 했죠. 그냥 지금 고가는 자, 요 자리 17만 2천 원 밴드가 막혀 있는 자리고요. 대신에 이제 저가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자리 자, 14만 2천 원 자리가 또 막혀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앞에서 들어왔던 이 고가에 대한 거래량, 요거는 일부 이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지만, 하방에서 자리를 잡았던 요 거래량은 이탈에 대한 거래량이 아니라 매집에 대한 거래량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지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고가에서 돌파를 하면서 넘어가는 거래가 없었다는 것은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 좀더 오버해서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더 반등을 붙여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LG전자라는 게 결국 전장 부품에 대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4만 원대 부근까지 왔을 때 옆으로 지금 횡보가 조금 붙으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땐 여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그것은 기회로 봐야 되는 거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우리 시청자님이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셔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는 거고, 여기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밑에서 좀 받아주는 플레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4만 원대 이하로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서 충분히 다시 한번더 주가 빠지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에서 이루어졌던 요 지금 거래가 많이 보이죠? 요런 거래가 이루어졌던 자리들이 하방에 대해서 이제 자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구간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클래시스인데, 클래시스는
이분이 왜 빠지는지 모르겠다. 높게 사면 빠집니다. 주가는 높게 사면 빠지는 거고, 클래시스는 우리가 또 많이 공격을 했던 기업이에요. 클래시스에 대한 매직 가격도 얼마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매직 가격대가, 자, 우리가 5월 28일 날 15,000원 밴드예요. 그죠? 15,000원 밴드고, 클래시스가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27,000원 밴드까지 넘어왔는데, 뭐, 피부계 삼성전자, 여기 5월 28일,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이제 넘어왔던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자리다. 그죠? 여기가 매직 가격이고, 그러면 이 기업이, 경쟁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제 이름이 확실히 생각이 나는, 지금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신생업체예요. 그리고 이제 클래시스가 지금 현재 강남권에서는 상당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후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나 지금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주가 왜 빠졌느냐,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되다 보니까 시술자들이 줄어드는 거죠. 의료기기를 이용하려고 병원에 가는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모임도 제한이 있고 뭔가에 대해서 이제 활동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래시스에 대해 주가가 빠지는 거지, 이 회사에 대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저는 코로나가 완화된다면 충분히 또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업. 우리가 여성의 심리를 건드리는 기업들은 불경기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라는 것은 상당히 특수적인 상황이었고 지금의 하락은 건전한 조정 구간이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된다. 이게 아무리 빠지더라도 15,000원까지는 안 내려와요. 이거는 추세를 타고 넘어가는 거고, 최근에 보면 왜 하락이 나왔느냐, 이 종목을 바닥 근육부터 잡아서 올렸던 것은 기관이에요. 기관이 살 때마다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최근에 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도를 치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계단식 상승이라고 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1, 2, 3 이렇게 이제 계단식 상승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계단식 상승에 대해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구간이 지금 보면 뭐 최악에 대해서는 한 21,000원대는 한번 이탈이 가능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반 경기선이 좀 보이고 추세를 잡고 돌아설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볼 수 있죠. 다음에는 좀 더 싸게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냐. 클래시스라는 기업은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대신 너무 높은 가격에 샀다. 다시 한번 더 3만원대, 그래서 매직 가격 두 배 가는 거거든요. 그 자리까지는 가능한데 지금은 건전한 조정 구간에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이 이제 요 패스 인증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SK에도 쓰고 KT에도 쓰고 LG플로에 쓰고, 여기 이제 최근에 연말 정산 관련해 가지고도 뭐 빠르게 할 수 있다, 뭐 간소화 서비스, 패스 인증서 관련한 기업이 이제 아톤이라는 기업입니다. 그 아톤이라는 기업도 우리가 이제 패스 인증서가 지금 현재 가입자가 제일 많다고 하거든요. 사설 인증서 중에서. 지금 활용도 자체는 모바일에 대한 활용도가 지금 높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이제 바닥권역이 조금씩 바뀌어서 나가는 시점이니까 실적이 동반되면서 현금 여력을 가지고 영업활동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지금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재평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지금 자리는 가격적인 부분에 충분히 저렴한 가격 권역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이 투자 방송 시간에 못한 내용들을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제가 매일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라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투자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투자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